아무도 본 적 없다는 간호사는 왜 남편의 거짓말을 도왔던 걸까? 꼭 만나고 싶었지만 그 실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. 야, 간호사도.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이네요. 전체 방에서만 만난 거죠? 그렇죠. 네. 그때 실종신고를 한 거죠. 연락 계속 안 되면 실종신고 하겠다. 근데 경찰 연락을 받더라고요. 네? 허무하게도 경찰을 통하고서야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너 뭐야? 너 진짜 직업이 뭐야? 너 누구야?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건 맞아. 면허는 있어. 근데? 위장은 나왔어. 어떻게 된 건지 네 인생을 설명하라고. 너 지금 뭐야? 너 백수야? 거기서 지금 일을... 의사로 일을 하는 건 아니야. 그럼 뭔데 너? 의사는 나왔다며? 면허 있다며? 근데 의사로 근무를 안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? 방사선 쪽에 있었어. 사진보다 이제 판독하는 그런 거였어. 왜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? 그렇다면 남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 걸까요? 야, 참. 아버지가 의사. 병원의 교수님 의사신데 연구 교수님 계신다. 할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도 치과 의사고 다 의사네. 아 누가 아버지 형제 중 누구가 한 그러니까 전 국방부 장관. 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. 사실은 뭐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그 라인을 타서 모아놓은 재산이 그때부터 많았던 걸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행기는 포스트 클래스 마셨다고. 비즈니스도 타본 적이 없대요. 야. 그게 자기가 무슨 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폐쇄공포증이. 상위 1% VVIP라는 남편.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만 같은 신혼집을 무려 매매가 100억대 저택으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. 시혼집으로 여기 예약을 했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 5,606호거든요. 네. 너무 안 나오는 거. 이름도? 지금 어차피 일주가 안 된 상태라. 저희 아버님께서 예약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전화를 확인해보니까 빈집이라고. 초호화 신혼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집을 계약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남편이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?